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판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많이 사용했는데요. 둘레판이라 했습니다. 바로 둥근 판이죠. 오늘 현대시 정일근 시인의 둥근 어머니의 둘레밥상입니다.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차별 없는 삶, 사랑이 넘치는 삶의 소망입니다. 차별 없는 삶, 사랑이 넘치는 삶의 소망. 자, 둥글다. 이것은 바로 차별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어머니는 사랑과 배려가 아닐까요? 그래서 차별 없는 삶이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의 소망이라 할수 있습니다. 둥근 둘의 밥상과 어머니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를 쓴 정일근 시인이 쓴 칼럼을 소개합니다. 둘의 밥상은 둘이 반으로 여럿이 둘러앉아 먹을 수 있는 크고 둥근 상을 말합니다. 한가위 날이면 집집마다 둥글게 펴고 동그랗게 둘러앉아 먹는 바로 그 밥상입니다. 사각의 모난각이 있는 식탁에는 상석이 있고 앉는 서열이 있습니다. 둥근 도레밥상에는 앉는 자리가 모두 상석입니다. 가족들 모두 귀히 여기는 어머니의 마음이 도레밥상에 있습니다. 올 한가위에도 어머니는 도레밥상을 펴고 귀향하는 가족 모두를 귀히 반길 것입니다. 하늘의 크고 밝은 8월의 보름달이 뜨고 집안에는 둥근 둘레밥상이 뜹니다. 이 밥상에 있어 우리는 귀성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국일보에 실린 시인의 칼럼입니다. 평등한 나눔과 진정한 사랑을 노래한 정일근 시인의 둥근 어머니의 둘레밥상입니다. 모난 밥상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도레밥상이 그립다. 고향 하늘에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달이 뜨면 피어나는 달맞이 꽃처럼 어머니의 도레밥상은 어머니가 피우시는 사랑의 꽃밭. 내 꽃밭에 앉는 사람 누군들 귀하지 않겠느냐. 식구들 모이는 날이면 어머니가 펼치시던 도레밥상. 둥글게 둥글게 제비 새끼처럼 앉아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밥숟가락 높이 들고 골고루 나눠주시는 고기 반찬 착하게 받아먹고 싶다. 세상의 밥상은 이전 투구의 아수라장. 한끼 밥을 차지하기 위해 혹은 그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짐승으로 변해 버렸다. 밥상에서 밀리면 벼랑으로 밀리는 정글의 법칙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하이에나처럼 떠돌았다. 짐승처럼 썩은 고기를 먹기도 하고 내가 살기 위해 남의 밥상을 엎어버렸을 때도 있었다. 이제는 돌아가 어머니의 둥근 도레밥상에 앉고 싶다. 어머니에게 도레는 모두를 귀히 여기는 사랑, 귀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 가르치는 어머니의 도레밥상에 지지배배 즐거운 제비 새끼로 앉아 어머니의 사랑, 도레 먹고 싶다. 자, 이제 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모난 밥상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도레밥상이 그립다. 자, 모난 밥상은 어떻습니까? 아마 탐욕과 경쟁의 현재를 뜻합니다. 그죠? 자, 이 모난 밥상을 볼 때마다 도레밥상이 떠오르죠. 그래서 도레밥상의 매개체가 됩니다. 자, 도레밥상은 둥글기 때문에 서열과 경계가 없는 사랑, 나눔, 배려를 뜻하겠죠. 자, 모난 밥상과 도레밥상이 자, 현재와 과거 또 내용도 대비가 된다. 그죠?
고향 하늘에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자, 고향 하늘. 편안한 곳이죠. 고향은 편안한 곳입니다. 그죠? 요즘 학생들은 고향이 잘 없죠? 자, 고향 하늘에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 자, 요렇게 억새갈로 해놨는데요. 바로 도래 밥상을 뜻합니다. 도래 밥상이고요. 자, 한가위 보름달은 둥글고 평화롭고 풍성하지요. 자, 한가위 보름달이 둥굽니다. 자, 철음이 있으니까 이건 직유법이 되겠네요. 자, 둥근 밥상에서 둥글잖아요. 또 둥근 보름달이 떠오르고요. 자, 보름달이 떠오르니까 달과 관련 있는 꽃, 달맞이 꽃이 또 떠오릅니다. 달맞이 꽃에서 또 꽃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이 뜨면 피어나는 달맞이 꽃. 자, 둥근 도래밥상과 닮은 둥근 보름달이 떠오르고, 또 달과 관련 있는 달맞이 꽃이 또 돌아왔죠. 달맞이 꽃은 도래밥상입니다. 그죠? 직유법이고요. 어머니의 도래밥상은 어머니가 피우시는 사랑의 꽃밭이다. 자, 달맞이 꽃에서 또, 이 달맞이 꽃이 꽃밭으로 또 확대되었죠. 자,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도래밥상에 담긴 풍성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자, 이 부분은 은유법이죠. 자, 달맞이 꽃 같은, 어머니의 도래밥상, 이 부분은 직유지만은, 요 사랑의 꽃밭은 바로 도래밥상을 뜻하니까요. 자, 이 부분은 또 은유법이 쓰였습니다. 내 꽃밭에, 자, 내 꽃밭은, 자, 도래밥상이죠. 어머니의 사랑, 한 송이 꽃이 아니고, 많은 꽃들이 피어났으니까 사랑이 넘친다, 이런 뜻이겠죠. 사람 누군들 귀하지 않겠느냐. 누구나 귀하다. 서리법이죠. 자, 차별 없이 대하는 어머니의 마음이고요. 자, 서리법을 사용해서 차별 없이 대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잘 드러내었습니다. 식구들 모이는 날이면 어머니가 펼치시던 도래밥상. 자, 둥글게 둥글게 제비 새끼처럼 앉아. 반복되네요. 시각적인 심상이죠. 자, 이 둥글게 둥글게 앉아있는 것은 서열이나 상하의 구분이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제비 새끼는 바로 식구들인데요. 처럼이니까 직유법이죠. 자, 식구들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자, 시에서 형상화는 초상적인 것을 구체화해서 표현한다. 다시 말하면 초상적인 것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로 형상화입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밥숟가락 높이 들고, 자, 어린 시절, 순수하고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런 시절이죠. 밥숟가락 높이 들고, 자, 밥숟가락 들고서 밥도 밥도, 자, 앞에 제비 새끼가 있죠. 자, 제비 새끼와 연결됩니다. 그죠? 높이 들고 엄마한테 뭐 고기도 이런 상황이죠. 골고루 나눠주시는 고기 반찬 착하게 받아 먹고 싶다. 자, 골고루 나눠주시는 바로 사랑과 배려가 있는 어머니죠. 착하게 받아 먹고 싶다. 착하게는 어떻습니까? 내가 뺏어 먹는 것 아니죠. 어머니가 주시는 대로 욕심 없이 평화로운 모습이다. 그죠? 이런 받아 먹고 싶다. 고 싶다는 소망적 의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고싶다의 반복으로 또 소망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 어머니의 도래밥상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입니다. 자, 세상의 밥상은 이전 투구의 아수라장이다. 세상의 밥상은 모난밥상이죠. 각박하고 야박함이고요. 자, 이전 투구. 이전 투구는 진흙탕에서 사오는 개인데요. 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볼성사납게 사오는 것. 못하네요. 자, 사오는 것을 뜻합니다. 아수라장은 지옥이란 뜻도 있죠. 자, 혼란스러운 곳. 자, 세상은 아주 이기적게 사오면서 혼란스러운 곳이다. 이거는 지금의 세상이죠. 이런 지금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옛날의 어머니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그리운 거죠. 자, 어머니의 도래밥상과 대조가 됩니다. 자, 한 끼의 밥을 차지하기 위해. 자, 한 끼의 밥. 이건 세속적인 이익이죠. 혹은 그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자, 내가 밥그릇을 지키기, 가진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자, 이건 아주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그죠?
세속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 우리는 그래서 이기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짐승으로 변해버렸다. 자,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짐승. 제비 새끼하고는 대조가 되죠. 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배려함이 없는 현대인을 뜻합니다. 그죠? 밥상에서 밀리면 벼랑으로 밀리는 정글의 법칙 속에서. 자, 현대 삶의 모습입니까? 자, 이익을 지켜내지 못하면 생존이 어려운 약육강식의 현대사회, 자, 적자 생존의 현대사회의 모습입니다. 자,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나는 오랫동안 하이에나처럼 떠돌았다. 자, 주기법이네요. 하이에나는 앞에 짐승과 같은 의미죠. 자, 짐승 하이에나는 제비 새끼와 대조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내가 이랬었다. 그 지난 삶에 대한 반성입니다. 그죠? 회상적이겠죠. 자, 짐승처럼 썩은 고기를 먹기도 하고, 내가 살기 위해 남의 밥상을 엎어버렸을 때도 있었다. 자, 바로 정의롭지 못한 삶이죠. 배려와 사랑이 모자랐던 그런 삶입니다. 자, 회상적이고요. 또 반성적이기도 하죠. 자, 이기심으로 가득한 세상의 모습과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입니다. 이제는 전환이죠. 돌아가 어머니의 둥근 두레밥상에 앉고 싶다. 자, 지금까지 모난 밥상, 현대인의 각박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것을 반성하면서 이제 어머니의 그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 자, 각박한 현실 속에서 평등과 배려의 삶을 만나시는 곳이 바로 어머니의 두레밥상이죠. 그리 가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어머니에게 두레는 모두를 귀히 여기는 사랑이다. 자, 차별 없는 사랑이죠. 어머니에게 두레가 이러면 내한테도 두레가 이렇겠죠. 귀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 가르치시는, 자, 어머니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진정한 나눔, 이게 화자의 지향점이 되겠죠. 어머니의 두레밥상에 지지배배 즐거운 제비 새끼로 앉아. 자,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평등하고 평화롭고 사랑으로, 즉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형상화했죠. 자, 지지배배를 한번 볼까요? 음성상징어를 사용했죠. 자, 음성상징어를 사용해서 현장감, 사실감, 구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두레 먹고 싶다. 자, 어머니의 사랑을 둥글게 먹고 싶다, 이런 뜻이죠. 자, 사랑이 넘치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자, 어머니의 두레밥상에 있는, 이것도 오타가 있네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입니다. 참 각박한 현대에 살면서, 자, 이런 시를 읽어보면은 또 다른 어떤 느낌이 들죠. 자,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입니다. 회고적이고요, 또 성찰적, 반성적이고요, 또 소망적이고, 어머니에 대한 예찬도 또 있죠. 그래서 예찬적입니다. 주제는 평등한 사랑과 나눔의 소망이 되겠죠. 자, 경쟁을 강요하는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과 공동체적 삶의 소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특징은 대조적인 시어를 활용해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고요. 직유법을 활용하여 두레밥상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유년의 추억, 과거와 현실의 냉혹함, 현재, 바로 두레밥상과 모난밥상이죠. 이것을 대비해서 사랑을 또 강조하고 있고요. 소재의 대비를 통해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삶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일한 종결 의미 고십다죠. 활용하여 의미 강조와 운율을 또 형성하고 있습니다. 위 시를 다음과 같이 구조하여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기역은 어머니의 도래밥상이고요. 니은은 세상의 밥상이고, 디귿은 어머니의 다시 도래밥상이죠. 자, 감상의 적절성 평가인데요. 답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역은 도래밥상의 둥근 이미지에서 보름달로, 달에서 달맞이 꽃으로, 꽃에서 꽃밭으로 이어지는 의미의 연쇄를 통해 어머니의 도래밥상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 훨씬 더, 이 꽃밭이니까 도래밭, 어머니의 꽃밭이 되었죠. 한 송이 꽃이고 많은 꽃들이 피어 있는 곳이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더욱 더 많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기역에서 니은에 나타난 상황으로 인해 어머니의 도래밥상에 함께 둘러앉아 있던 어린 시절이 회복될 수 없다는 비관적 전망이 전제되어 있다. 이건 아니죠.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과 그리움이 드러나고 있지요. 그것을 비관적 전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런 시절을 오히려 바라고 있죠. 자, 기역의 모난밥상은 니은의 세상의 밥상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자, 도래밥상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바, 나눔과 배려와 사랑이 있는 그런 세상이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니은의 짐승과 하이에나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심을 보여주는 소재로, 자, 기역과 디귿의 제비 새끼와는 대조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있죠. 자, 디귿에는 니은의 세상의 밥상에서 벗어나 기역의 어머니의 도래밥상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이 되고요. 도래밥상의 둥근 이미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해보자. 앞에 문제에서도 나왔는데요. 둥근 밥상에서 둥근 보름달을 떠올리고요. 자, 달과 관련 있는 보름, 달맞이 꽃을 또 떠올렸죠. 그 달맞이 꽃한 송이가 아니고 달맞이 꽃에서 꽃밭으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연시되면서 훨씬 더 많은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조적인 시연은 이렇죠. 모난밥상과 도래밥상, 또 제비와 하이에나, 짐승, 이렇게 대조적인 시어가 되겠죠. 자, 모난밥상과 같은 의미의 시어는 경쟁과 이기심이 있는 현대인의 삶을 나타내죠. 자, 세상의 밥상, 한끼 밥, 그 밥그릇을 뜻합니다. 그죠? 이 시의 시상의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방식을 소재를 통해 알아보자 합니다. 자, 모난밥상의 모남과 도래밥상의 원만함을 대비해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자가 그리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어머니의 도래밥상입니다. 자, 어머니의 도래밥상은 평등과 배려가 넘치는 어머니의 사랑이겠죠. 자, 바로 이런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현대의 각박한 삶이 아니라 평등과 배려가 넘치는 그런 세상을 소망하는 시가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정일근 시인의 둥근 어머니의 도래밥상을 공부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어머니는 어떤 존재인지 궁금해지네요. 자, 오늘 이 수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